명령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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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로 하나 되어 대한민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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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서울역에 20만이 모였습니다. 자, 서울역까지 꽉 찼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3년 전에 8월 15일 광복절에 2016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 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선각자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하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미친놈이 나타났어요. 당시 당 야당의 대표 문재인이가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건국절을 선포한 것을 보고 무슨 역사를 왜곡하고 반 역사적이고 반 헌법적이고 무슨 지랄 발광치입니다. 아니 누가 역사를 왜곡했어요? 작년에 문재인이가 8.15 경축사에서 무슨 뜬금없이 미친놈같이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 100주년이라고 시부렁댔어. 아니 누가 역사를 왜곡하고 누가 역사를 헌법을 왜곡하고 법치를 왜곡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선포한 건국절을 부정하는 집단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고 좌파 집단 빨갱이고 두 번째 집단이 문재인 좌파 세력입니다. 맞죠? 네. 근데 북한의 김정은 집단과 남한의 문재인 집단의 공통점이 뭐냐? 두 놈 다 빨갛다 그 말이에요. 이 빨갱이들 아니에요. 이 빨갱이들이 지금 청와대에 딸을 틀고 좀 거의 공사를 만들고 좀 몸부림치고 발벗치고 개새치를 주세요. 그래서 지난 7월 25일 날 고동창이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야?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야? 대한민국 국민의 적은 물론 문재인. 그래서 또 우리 그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짜고 친 불법 탄핵이요. 정권 차단한 이 양난한 문재인 정권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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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탄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퇴진시키자.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함성.